봄에 어울리는 봄을 한껏 느낄 수 있는 효띠꾸띠르라고 해서 디자이너 작품을 한껏 입어봤어요. 요게 근데 굉장히 독특한 것이 종이로 만들어진 어? 옷이에요. 네. 아까 오른쪽 보니까 오늘자 신문도 몇 개 붙어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아. 우리 토크 안 풀리시는 분들은 저기 노눈이 뭐해요? 잡지 하나씩 뜯어드릴 테니까 그걸 보세요. 선수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쁘십니다. 아. 정말 늘씬하고 생각보다 어린 분입니다. 신혁 신혁 장신혁. 신혁은 어떤 분이랑 친하게 지내세요? 겨울새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네. 거기에서 윤상현 씨랑 네, 지금 아, 선배님이랑 같이 오스카, 네, 오스카 아~ 했었잖아요. 오스카. 근데 이제 그 오빠가 성격이 되게 좋으세요. 아, 예, 너무 좋으시죠. 이렇게 서글서글하고 신영이 잘 돼야지 잘 돼야지 맨날 그래요 저한테. 넌 잘 돼야 된다고 잘 돼야 된다고 알았다고 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저한테 맨날 구박을 해요. 너 맨날 연기가 그게 뭐냐고, 연기 그 톤도 고쳐야 되고 발음도 고쳐야 되고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하면 안 돼, 안 돼 이러면서 맨날 저한테 지적질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마음에 담아뒀어 지금. 네. 근데 그거를 한 번 하면 되는데 매일 만날 때마다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저도 모르게 쌓였는지 술자리에서 이제 제가 그럼 오빠는 태봉이랑 그 집사랑 오스카랑 틀린 게 뭐냐. 이런 데서 또 보네요. 회사 시작했으면 회사 일을 열심히 할 것이지. 누구긴 누구야. 내가 바로 오스카다. 대체 누가 틀리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해버린 거예요. 기다려라. 열릴 것이다. 네. 제가 최근작 나는 전설이다 전에 좀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너무 마음적으로나 언론 쪽으로 좀 심신이 지쳐가지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 이걸 잊자 잊자 해가지고 뭘 배우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뭐 자이브, 벨리댄스, 뭐 요가, 한요가, 뭐 필라테스 막 이런 거를 막 가지가지를 다 배웠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TV를 켰는데 드럼 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거다. 저걸 한번 배워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연습실을 찾아갔죠.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배웠나? 배우다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이제 뭐 이것저것 배우면서 아, 제가 요즘 드럼을 배우면서 그냥 이렇게 좀 즐기고 있다. 그랬더니 기사가 난 거예요. 이제 장신영 뭐 드럼 선매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기사가 난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나는 전설이다 캐스팅을 하고 계셨는데 마침 여자 배우 중에 드러머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감독님이 드럼을 잘 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드럼을 잘 치지 못한다. 그냥 한 달 정도 배웠었고 그래도 괜찮으시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처음 쳤던 사람보다는 몇 번 두들겨 본 사람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냐. 네. 그래서 이제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취미로 시작했던 일인데 어쨌든 네. 기회가 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너무 기분이 좋으면서도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이제 이게 그때 출연했던 분들이 다 음악성이 있으셨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다가 정말 1대1로 선생님하고 개인 레슨을 받으면서 전 한 4개월 동안 골방에 박혀갖고 하루에 한 8시간씩 드럼을 치기 시작을 했어요. 못하니까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이라도 하자.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하루는 촬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드럼을 너무 무식하게 그러니까 열심히 친다고 하니 너무 무식하게 쳐가지고 팔이 퉁퉁 부은 거예요. 처음에 드럼을 배우시는 분들은 이 장시간 치게 되면 손이 저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힘 조절을 못해서 굉장히 팔이 아파서 못 치는 수준까지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얼음 찜질을 해가면서 막 촬영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드럼은 그리고 또 맨 뒤에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카메라를 잡으면 세 분들 리액션 딸 때 저는 항상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번 NG를 내면 전 다 10번을 치고 천천히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액션만 하고 그래도 저는 또 그러기엔 또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기에 신경을 써야 되지만은 그래도 이 드럼이 나의 이제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거를 내가 누구보다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